What do you recommend? How about the New York steak? 음식점에서 메뉴에 대해 물어보고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표현들을 알아두면 좋겠죠? 음식이 맛있다라고 할 때 delicious보다는 보통 형용사 good을 사용합니다. 맛있어라고 할 때는 it's good 또는 it tastes good과 같이 말을 합니다. 여기는 무엇을 잘하나요? 라고 물을 때는 what's good here?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specialty는 그 식당에서 잘하는 특별한 요리를 뜻하는데요. 여기서 잘하는 요리가 뭔가요? 라고 물을 때는 What's your specialty here? 와 같이 말합니다. 추천 메뉴가 뭔가요? 라고 물을 때는 What do you recommend? 또는 What's your recommendation? 그리고 Do you have any suggestions? 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특선 요리는 special이라고 하는데요. 오늘의 특선 요리는 뭔가요? 라고 물을 때는 What's today's special? 점심 특선 메뉴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는 Do you have a lunch special?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현지에서 유명한 음식을 local food라고 하죠. 이 고장 명물 음식이 뭔가요? 라고 물을 때는 What's the best local food here?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메뉴를 보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? 라고 할 때는 Would you explain this one? 이것은 무슨 요리인가요? 라고 할 때는 What kind of dish is this? 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. 메뉴 결정을 잘못하고 있을 때 정호원이 권할 경우도 있겠죠. 무엇무엇은 어떠세요? 라고 말할 때는 How about something? 와 같이 말하는데요. 예를 들어 뉴욕 스테이크는 어떠세요? 라고 한다면 How about the New York steak?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영어로 재료를 ingredient라고 하는데요. 요리 주재료가 뭔가요? 라고 물을 때는 What's the main ingredient? 와 같이 말하면 되겠습니다.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연수 방문하시면 필수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? Let'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. What do you recommend? How about the New York steak?